여덟 번째 후보는 조국 후보님입니다. 정치개혁 분야 전문가시고요.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참여선거인단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창당선언 18일 만에 열광적인 중앙당 창당대를 열었으며 창당 11일 만에 10만 당원의 정당으로 성장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놀라운 지지를 받아 제3당으로 자리도 굳혔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지난 한 달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기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은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참여 선거인단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당원 여러분과 국민 참여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조국혁신당 20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이 결정됩니다. 어차피 조국은 될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표를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무난한 당선권 배치, 전략적 후순위 배치, 이런 조언을 해주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조국은 그런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멋부리지 않고 해왔던 대로 제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저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조국혁신당의 창당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성사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 주셔야 이후 4월 10일 총선의 승리, 그리고 총선 이후 우리 당의 운영과 의정활동에서도 제가 책임지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맨 앞에 서서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현 정권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신속하게 돌려놓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절명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 이 절실함과 절박함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를 정권 심판의 최전방 공격수로 세워주시길 호소합니다.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그 선택이 저의 가장 뜨거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민생을 살리는 선진복지국가 제7공화국 건설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이 되어 검찰 독재 정권을 하얗게 태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후보님입니다. 김 후보님은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십니다. 건강보험 신사평가원장,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참여선거인단 여러분, 영입 인재 5호, 이제 갓 정치인 11일차 윤석열 의료 붕괴에 맞서 싸울 준비된 비밀병기 의사 김선민 인사드립니다. 저 김선민은 60평생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늘 소외된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저 김선민은 현장에서 전문성을 다졌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17년 일했습니다. 2020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를 첫 여성, 첫 내부 승진 심평원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문재인 케어 책임지고 추진했었습니다. 40년 지기 정은경 질병청장과 함께 코로나에 맞서 싸웠습니다. 저 김선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습니다. OECD 의료의 질 전문가 회의체 첫 아시아계 의장이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수석기술관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전직 심평원장인 저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어렵게 추진한 문재인 케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재건, 윤석열 정부에겐 없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의 좋은 기회를 불통과 폭압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저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싸워야 할 때 정면으로 맞서왔던 제 평소 방식대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로 들어가 후퇴하는 문재인 케어 복원하겠습니다. 무너진 공공의료 반드시 재건하겠습니다. 국민 허리 휘게 만드는 간병비 해결하겠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 의료 인력 제대로 확충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아파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겠습니다. 어제 뜻밖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느 아파트 사시는 분이시지요? 저는 택배기사입니다. 지난번에 착불 택배비 주고받았지요. 조국 혁신당 선거인단 가입했습니다. 오늘 아침 종합택배사무소 가서 찾아뵙고 왔습니다.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들불처럼 타오르는 이 거대한 열망에 조국 혁신당은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의료 붕괴에 맞서 싸울 준비된 비밀병기 김선민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당원 동지들을 믿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식 후보님입니다. 언론개혁 전문가시고요. 변호사입니다.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진행자였습니다. 조국 혁신당 인재영입 1호 퍼스트 펭귄 신장식입니다. 저는 주민조직가입니다. 21살 달동네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형수님, 누님, 조카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철거깡패들에게 두들겨 맞던 그 시절은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제 삶의 본령을 세운 시간입니다. 저는 노회찬 대표님께 정치를 배웠습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과 함께 주저함 없이 진보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고 권영길 후보 대선 감격적인 민주노동당의 원내 입성을 기획하고 승리하는 복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회찬 대표님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진보 정치의 쇠락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노회찬의 제7공화국, 노무현의 진보의 미래를 그 꿈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난관이 닥쳐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외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의지와 정치적 근육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전체 라디오 청취율 1위를 방송 내내 달성했지만 입틀막 사지들 꼼짝마 정권은 저의 마이크를 빼앗아갔습니다. 하여 이제 저는 국민의 연단에 올라 더 크고 강하게 싸우고 싶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퍼스트 펭귄, 혁신된 조국의 퍼스트 펭귄이 되겠습니다. 저 거친 바다 아래 우리를 노리는 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주춤거리기만 해서는 내 새끼를 먹일 수도 우리의 터전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움을 뒤로하고 가장 먼저 뛰어들어야 한다는 사실. 누군가는 저 거친 전투의 장으로 가장 먼저 나가 가장 마지막까지 싸워야 한다는 사실. 퍼스트 펭귄은 상처 입고 쓰러지고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바로 그 사실이 저의 심장을 더 강하게 뛰게 합니다. 저의 아드레날린을 더욱 힘차게 솟구치게 만듭니다.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너기 위해 제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뛰어들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강을 건너 혁신된 조국의 땅에 안착하겠습니다.
압도적 미모는 조국에게, 압도적 지지는 신장식에게, 저를 가장 위험하고 가장 치열한 전투의 맨 앞줄에 세워주십시오. 이기겠습니다. 당당히 싸워. 사랑하는 당원동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두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